제가 받아서 식초물에 지금 한 10분 정도 지금 담가 놓은 상태예요. 깨끗이. 그러니까 올해 비가 이렇게 잘 되는 바람에 하여튼 나오면 일단 친다. 앉아서 할까? 이거 나 시작했어요. 아, 안녕하십니까. 소바이 코리아. 아, 오늘 아주 진짜 너무 바빠. 오늘 고구마 캐고 막 그러느라고. 자, 오늘 이제 요거 작년에 우리가 꽃을 삭힌 거 페트병에 보관하면 아주 오래 간다. 요거 예. 1년, 지금 딱 1년 됐습니다. 오늘 몇 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갖고 그대로 담아놨거든요. 어떤 색깔도 너무 이쁘게 되고. 진짜 되게 먹음직스럽게. 그동안 이제 먹었던 거는 일단 맛은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는 요걸 갖다가 우리가 그 소금에 삭혔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우리가 이제 식초, 간장, 설탕으로 해가지고 소주 좀 넣고 해가지고 새콤달콤하게 그렇게 한번 페트팡이 넣고, 한번 해보려고. 근데 요거는 이제 씻을 때는 우리가 이제 벌써 요거를 식초물에 해갖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담궈서 깨끗이 씻은 거거든요. 그래갖고 요 풋고추를 갖다가 페트병에도 담고 그 다음에 일반 큰 김치통에도 담고 해가지고 우리 고추 삭힌 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한번 아 진짜 잘라갖고 먹어봐야지. 진짜 살아있는지. 그동안 그동안 먹었던 거는 맛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거를 고추장하고 고춧가루하고 무치면 오늘은 바빠서 안 되고 네. 야, 그대로야. 그대로. 우리 그 전에 거는 다 먹었거든요, 이거를. 그 전에 건 다 먹어 가지고 제가 우리가 먹는 거니까 제가 우리 손으로 그냥 어차피 이거 씻어갖고 양념할 거잖아. 아니 식감이 어떤가? 그러니까 어때요? 제가 물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거 없어. 전혀 없어. 나 한번 만져보고 싶다. 야, 아니 이거 딱 만져봐봐. 어우 식감 그대로. 땡땡하다. 땡땡해. 야,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이걸 한번 제가 한번 야, 물이 찍찍 나와. 작년에는 이게 비율이 자기야. 이거 한 통에. 종이컵으로 저기 소금 두 컵이었거든. 그래, 그치. 이거 물 하나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고. 그래, 이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삭아삭 소리 나. 씻는 소리 가까이. 아니 여기 가까이 자기 얼굴 너무 크게 나와. 아, 그래? 아 여기도 들린다니까. 오 진짜 맛있다. 아니 진짜 맛있는 게 아니라 진짜 대박이다. 사각사각. 근데 약간 짠 맛은 있는데. 짠 거야 물에 담궜다 하면 되는 거잖아. 소금기를 빼면 되는 거니까. 아니 이게 씹히는 맛이. 와. 빨리 이거. 그만 먹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요대로 하고. 우리가 빨리 합시다. 요거는 이제 새콤달콤하게 그렇게 고추를 갖다 한번 페트병에 해서 1년 후에 먹는 거. 그 전에 이제 또 담는 거는 우리가 먹고 요거는 페트병에 한 서너 병 담은 거는 요거는 이제 1년 후에 또 뜯어서. 요때쯤 돼서 먹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 기가 막히다. 이제 진짜 맛있다. 저거 맛있고 일단은 살아있는 느낌? 그런 것 같아. 아니 보기만 해도 그러네. 작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밀폐되게끔 이것도 보관할 때 거꾸로 딱 보관하면 더 오래 갑니다. 이게 더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더 싱싱하게. 이게 다른 거보다도 이렇게 그 밀폐 용기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거에 이게 저기 보관은 이게 부피도 별로 많이 안 차지 않은 것 같아.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이렇게 갈러갖고 또 먹어도 되고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올해 풋고추가 워낙 귀해가지고 그래서 진짜 우린 이렇게 해갖고 또 나중에 먹을 건 이렇게 하고
또 금방 먹을 거는 큰 통에다 하고 이러면 되겠다. 피트병에다가 세 개 하고 이제 유통에다가 하고 그러면 되겠다. 그건 이제 여기에 하는 거는 내년에 요맘때 또 보관 그러면 개봉 박도 하는 거야? 영화 그 저기 개봉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갖고 이제 간장을 넣어서 요 올해는 작년에는 이제 소금 냈으니까 올해는 새콤달콤하게 간장으로 하려고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자, 하나째. 아 제가 다른 일이 있었고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자 요 이제 페트병 돼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간장을 갖다가 싹 버려요. 이 사실 까대기가 없어갖고 요거는 물통 큰 거잖아요. 물통 큰 거에다가 간장을 담아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요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고 싶을 때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그렇게 먹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좀 더 봐주세요. 어휴, 아우, 됐습니다. 자, 그럼 조금 이제 마무리 더 들어가야 돼요. 뚜껑을 닫으려면. 요거는 양념을 안 하고 그냥 먹는 거잖아. 새콤달콤, 그치? 금방 구멍 금방 뚫은 게 금방 또 나왔네. 이렇게 해서 간장을 부어줍니다. 부어줘가지고 냉장고 보관하면 정말 진짜 오래가고 1년이 딱 진짜 요맘때 작년 요맘때 했던 것 같은데 그 아삭아삭한 게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게 딱 나타난다. 이건 이제 간장을 버어야 되고 이거는 작년에 했던 거고 요거는 지금 분 겁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작년에 했던 건데 지금 딱 느낌이 만진다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 그대로. 이제 마지막으로 저거 보여. 여기다 그냥 이거는 이제 우리가 먹을 거니까 그대로 가서 여기 한 번 더 해. 야, 이 고추 올해 되게 귀한데 다른 분들 이 고추 짱하지 못하신 분들 많을 거야. 올해는 진짜 많을 거야. 풋고추로 거의 못 땄다고 하시더라고. 대부분 다 빨리 볶고서 배추가 들어갔으니까. 자, 올해 이제 요거는 세 개는 이제 내년 봄에 먹을 거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바로 먹을 거니까. 와, 많다. 뿌듯한데. 배부르지 않아? 배부르지 않아? 뿌듯해. 자, 이 간장을 갖다가 여기서 바로 부어주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딱 맞냐? 그러니까 나눠 먹어야겠다. 이 간장 누가 조절했어? 저요. 잘했습니다. 자, 요게 지금 다시 한번 고추 삭힌 거 1년 두고 먹어도 아주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페트병으로 고추 삭힌 법 이해하셨죠? 네. 요거는 이제 이따가 한번 고추장에 이렇게 한번 물에 좀 담궜다가 한번 고추장에 한번 당 이렇게 양념 한번 하고 이거 새콤달콤하게 해갖고 한번 되게 맛있잖아요. 자, 이상 고추 삭히는 법 페트병에 하면 1년 가도 전혀 지장 없다는 걸 갖다가 전혀 지장 없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바이 노원이었습니다.